입당성가로 안내책자 일면에 하나되게 하소서를 부릅시다. 주교로 소품되실 이기헌 베드로 주교님과 주교단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안내책자 일면 보아라 우리의 대사제를 부르며 주교님들을 영접합시다. 교우분들은 고개 숙여 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대로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그동안 공석 중이던 군 제1의 군정교구장으로서 임명되신 이기현 베드로 신부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한국의 모든 주교님들과 교황대사님을 비롯한 모든 주교님들과 하나님의 백성 이 함께 봉헌하는 이 미사 중에 주교로 축상됩니다. 주교로 축상되는 우리 새 주교님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주교님께서 사도들의 후계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전하는 착한 목자 되실 수 있도록 기도드립시다. 이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이루실 소원이 하였나이다. 죄 탓이요 죄 탓이요 죄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공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가톨릭 성경 325장입니다. 이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Oh,
기도합시다. 신자들의 영원한 목자이신 주 하느님,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지배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니 당신 백성을 돌보도록 몸소 세워주신 주님의 종 이 귀한 베드로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보살피어 진리의 스승이 되고 거룩한 제사의 사제가 되고 교회 행정의 역군이 되게 하소서. 또한 대희년을 준비하는 저희 안에 아버지의 이웃에 대한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도록 하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하며 보잘것없고 버림받은 이들을 위해 사랑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이제 말씀의 전례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독서는 사도 바오로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공군 소장 유병구 빅토리노 형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 일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나는 유식한 말이나 지혜를 가지고 하느님의 그 심오한 진리를 전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특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는 여러분에게 갔을 때 약하였고 두려워서 몹시 떨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을 하거나 설교를 할 때에도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을 쓰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의 성령과 그의 능력만을 드러내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느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이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말합니다. 다만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이 세상에서 곧 멸망해버릴 통치자들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느님의 심오한 지혜입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천지 창조 이전부터 미리 마련하여 감추어 두셨던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은 아무도 이 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깨달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에는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는 그 지혜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깊은 경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후렴은 안내책자 이면에 새로운 노래를 주님께로 다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주님 이름 찬미하라. 북치며 고를 타며 당신을 찬양하라. 성도들은 주님으로 이거라. 자리마다 기꺼움이 흐뭇하거라. 일어나십시오. 복음 환호송으로 안내책자 이면에 알렐루야를 다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가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동행하던 군중을 향하여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올 때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나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지으려 한다면 그는 먼저 앉아서 그것을 완성하는 데 드는 비용을 따져 과연 그만한 돈이 자기에게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기초를 놓고도 힘이 모자라 완성하지 못한다면 보는 사람마다 저 사람은 집 짓기를 시작해 놓고 끝내지를 못하는구나 하고 비웃을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적을 만 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만일 당해낼 수 없다면 적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평을 청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버려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주교 서품식이 시작됩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먼저 주례자이신 추기경님의 선창으로 성령송가를 부르겠습니다. 안내책자 2면입니다. 임하소서 성령이여 Oh,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서품 되실 분이 두 명의 군정사제와 함께 주례 주교님 앞으로 나오십니다. 이제 군정교구 참사위원이신 지경준 신부님께서 새로 서품될 분을 주교직에 올려주시기를 청합니다. 존경하는 주교님, 거룩한 어머니인 교회는 여기 있는 사제 이기현 베드로를 주교로 서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직의 임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임명장을 낭독하십시오. 임명장은 교황대사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교황대사의 낭독 후 군정교우장 직무대행이신 박성대 신부님의 통역이 끝난 다음 다같이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By the grace of God and the favor of the Apostolic See, teacher Archbishop of Novida, Apostolic Nuncio in Korea, I certify that on November 1999, His Holiness Pope John Paul II, appointed as a Bishop of Military Ordinariate in Korea, the Most Reverend Peter Lee Ki-hon, in virtue of the special faculties granted to me by the Holy See, and taking into account the particular needs of the Military Ordinariate, I willingly allow Bishop Peter Lee Kyung-hon to be consecrated bishop before the arrival of the apostolic letter of his appointment, and to be installed as a bishop of Military Ordinariate on Tuesday, 14 December 1999, now standing the provision of Canon 382, Paragraph 3 of the Code of the Canon Law, given a soul from the Apostolic Nunciature on the 9th day of December in the year of our Lord, 1999. Giovanni Battista Morandini, Apostolic Nuncio. 대한민국 주재 교황대사이며 누미다 명의 대주교인 조반니 바티스타 모란디니는 하느님의 은총과 사도자의 호의에 힘입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께서 1999년 11월 6일에 지극히 존경하는 이기현 베드로 주교를 대한민국 군정교우장 주교로 임명하셨음을 사도좌에서 본인에게 부여한 특별 권한으로 확인하며 군정교구의 특별한 요구를 고려하여 이기현 베드로 주교님께서 사도좌의 임명장이 도착하기 전에 주교로 서품되시어 교회법 제382조 사망의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1999년 12월 14일 화요일에 군정교구장 주교로 취임하시도록 기꺼이 허락하여 드립니다. 주님의 해 1999년 12월 9일 서울 교황대사관에서 교황대사 조반니 바티스타 모란디니 대주교.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례자이신 추기경님께서는 주교 직무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방금 들으신 임명장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는 오늘 그동안 공석이던 군정교구장으로 임명되신 이기현 베드로 신부님을 주교로 서품하는 대단히
뜻깊고 감사스러운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인품과 덕망으로 많은 이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고 또한 사제의 경력으로 봐서도 참으로 적임자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초대 군정교구장으로 훌륭히 그 직책을 수행하셨던 현 부산교구장 정명조 주교님의 뒤를 이어서 제1회 군정교구장 주교로 임명되신 것은 군정교구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면서 새 주교님과 군정교구민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주교는 교회 안에서 사도들의 후계자로서 사도들과 같이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로부터 파견됩니다. 교황님을 머리로 한 주교단과의 일치 속에 자기 교구민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우리에 모아드리는 거룩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성령을 사도들에게 가득히 부어주시어 사도들과 함께 계시고 함께 일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교들에게도 같은 성령을 가득히 부어주시고 주교들과 함께 계시고 함께 일하십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백성의 목자인 주교 안에 현존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주교의 봉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십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에 힘입어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이 사제를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하나님 신비의 관리자로 존경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군정교구민들은 이 주교 안에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심을 깨달음으로써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교구장 주교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이기현 신부님은 주교로 임명되시고 서품되시어 이 고귀하고 막중한 사도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주교는 권위로서 다스리기보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과 사랑으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새 주교님은 군정교구장직 수행을 위해 새로운 노래를 주님께 부르자라는 시편 말씀을 표어로 택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시편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노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구원에 대한 응답입니다. 단순히 시간상으로 옛 노래에 대비하는 의미의 새 노래만은 아닙니다. 새로운 노래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개입은 언제나 새롭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들은 독서의 말씀대로 영원한 지혜이시고 그 영원한 지혜 자체이신 주님은 하나님은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십니다. 새날 새해 또는 새로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와 온 땅을 새롭게 하여 가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새 주교님을 통하여 이제 새로운 천년기를 맞이하려는 우리 모두에게 또 군종 교구민에게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에 새롭게 당신의 구원 은총을 베푸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느님, 그 주님께 우리는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감사와 찬미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새 주교님의 표 새로운 노래를 주님께는 이처럼 대단히 기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노래는 주교님 혼자서만 부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마음을 합하고 정성을 다해야 불러야 합니다. 특히 군종교구의 사제와 교구인 모든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서 주교님과 함께 언제나 새롭게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께 이 감사와 찬미의 노래를 불러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함으로써 새로운 노래를 부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새 주교님은 이렇게 주님의 구원 계획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대사제이신 그리스도와 같이 당신의 몸과 마음, 당신의 존재, 당신의 모든 것, 당신의 생명까지도 바치실 각오를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새 주교님은 오늘 복음 말씀대로 겸손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끊고 또 지금까지 가졌던 그 모든 것도 깨끗이 버리고 자신을 남김없이 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교님의 이 거룩한 뜻이 주님의 은총 속에 이루어지고 군종교구가 주님께 향한 새로운 노래로 새 출발을 하고 주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도록 기도로서 도와드려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교로 선발된 이는 서품되기 앞서 주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결심하며 이를 하느님과 백성 앞에서 서약하십니다. 주교품을 받는 사람은 거룩한 교부들의 제도에 따라서 교우들 앞에서 신앙 보증과 직무 수행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애하는 이기현 베드로 신부님, 사도들이 나에게 맡겨주시고 나도 안수를 통하여 신부님께 전해줄 주교 직무를 죽을 때까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실히 수행하겠습니까? 예, 수행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실히 그리고 끊임없이 선포하겠습니까? 예, 선포하겠습니다. 사도로부터 언제나 어디서나 교회 안에 보존되어 온 전통에 따라서 신앙의 유산을 순수하고 완전하게 수호하겠습니까? 예, 수호하겠습니다. 복된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의 권위 아래 다른 주교들과 함께 항상 교회와 일치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일으키겠습니까? 예, 일으키겠습니다. 복된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에게 충실히 순명하겠습니까? 예, 순명하겠습니다. 인자한 아버지로서 동료 봉사자들인 사제와 부제와 함께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을 돌보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예, 인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이와 나그네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친절과 자비로 돌보시겠습니까? 예, 돌보겠습니다. 착한 목자로서 길 잃은 양들을 찾아 주님의 양우리에 모아드리겠습니까? 예, 모아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을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며
대사제직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까? 예,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수행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신부님 안에 좋은 일을 시작하셨으니 친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교로 서약을 하신 사제가 제단에 엎드립니다. 가장 겸손한 자로서 주님께 모든 것을 봉헌하고자 하는 이분을 위해 하느님께서 은총을 가득히 내려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안내책자 3면입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선택된 이 사제에게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은총을 가득히 내려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모두 무릎을 꿇어주십시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에 계신 천주 성부님,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을 구원하신 천주 성자님, 자비를 베푸소서. 천주 성령님, 자비를 베푸소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미카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천사와 대천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세례자 성 요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성조와 예언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베드로, 성 바오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안드레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요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야고보, 성 토마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필립보,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바르톨로메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시몬, 성 타데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마테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
주님의 모든 거룩한 제자 저희를 위하여 믿어주소서. 성 스테파노 저희를 위하여 믿어주소서. 성 라우렌시오 저희를 위하여 믿어주소서. 성 그레고리오 저희를 위하여 믿어주소서. 성 아우구스티노 저희를 위하여 믿어주소서. 성 베네딕토 저희를 위하여 믿어주소서. 성 도미니코 저희를 위하여 믿어주소서. 성 프란치스코 저희를 위하여 믿어주소서.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저희를 위하여 믿어주소서. 성녀 아네스 저희를 위하여 믿어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저희를 위하여 믿어주소서. 성 청하상 바오로 저희를 위하여 믿어주소서. 하느님의 모든 성인 저희를 위하여 믿어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온갖 악에서 주님 저희를 구원하소서. 모든 죄에서 주님 저희를 구원하소서. 영원한 죽음에서 사람이 되신 주님의 신비로 주님 저희를 구원하소서. 성령의 강림으로 주님 저희를 구원하소서. 죄인들이 청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를 용서하시기를 청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다스리며 보전하시기를 청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도자와 모든 성직자를 진리 안에 보전하시기를 청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선발된 이에게 강복하시기를 청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선발된 이에게 강복하고 거룩하게 하시기를 청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선발된 이에게 강복하고 거룩하게 하며 축성하시기를 청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우리 민족이 화목하고 평화로이 살게 해주시기를 청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을 섬기는 저희를 지켜주시고 굳세게 해주시기를 청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 모든 은인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를 청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땅을 지키고 일구는 이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를 청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죽은 모든 이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를 청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 바람을 들어주시기를 청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를 용서하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의 간청을 들어주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의 간청을 들어주소서. 주님, 저희의 간청을 들으시고 이 종의 사제적 은총을 내리시고 강복하시어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이제 주례자이신 추기경님과 추교단은 선발된 사제에게 안수를 하십니다. 안수는 서품식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으로 이를 통하여 추교직 수행에 필요한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주례자이신 추기경님과 추교님들은 서품자에게 성령의 은총과 능력이 가득하기를 비는 서품 기도를 바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자비로우시고 모든 일을 위로해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높은 곳에 계시며 낮은 곳을 굽어보시고 만물이 생겨나기도 전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은총의 말씀으로 교회의 법도를 제정해 주셨나이다. 일찍이 아브라함과 그 의로운 후손들을 예정하시고 제왕과 사제를 세우시며 성소를 끊임없이 돌보게 하셨으며 세상이 시작된 때부터 친히 뽑으신 사람들에게 기꺼이 찬양을 받으셨나이다. 이제 주교로 선발된 이 사제에게도 주님이 지니신 능력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성령을 부어주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게 하셨으며 이 교회들은 주님의 이름에 끊임없이 영광과 찬미를 드리는 성소가 되었나이다.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아버지, 아버지께서 주교로 뽑으신 이 종을 돌보시어 그로하여금 맡은 양떼를 보살피며 밤낮으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대사제직을 충실히 수행하게 하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신 거룩한 교회의 예물을 봉헌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용서하는 제 대사제의 권한을 갖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대로 여러 직무를 나누어 주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권한으로 온갖 얽매임을 풀어주게 하소서. 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향기로운 제사를 봉헌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성자를 통하여 성령과 함께 영광과 권능과 영예를 이제와 영원히 받으시나이다. 이제 머리에 도유하는 예식과 복음서 수여식이 거행됩니다. 도유 예식은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특별히 참여함을 상징합니다. 그대를 그리스도의 대사제직에 참여하게 하신 하느님께서 친히 그대에게 신비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영적인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서품 기도를 하는 동안 새 주교님의 머리 위에 얹었던 복음서를 수여하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주교의 주요 임무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받으십시오. 인내를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십시오. 이제 주례자이신 추기경님께서는 새 주교님께 가락지와 주교관과
목장을 수여합니다. 가락지는 하느님의 정배인 교회에 대한 주교의 신의를, 주교관은 성덕을 닦는 노력을, 목장은 자신에게 맡겨질 교회를 다스리는 직무를 상징합니다. 신의의 표지인 반지를 받으십시오. 티없는 신의로 자신을 지켜 하나님의 정배인 거룩한 교회를 깨끗하게 수호하십시오. 주교관을 받으십시오. 그대 안에 성덕의 광채가 빛나게 하여 목자들의 으뜸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받도록 하십시오. 사목지의 표지인 목장을 받으십시오. 성령께서 그대를 하느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주교로 세우셨으니 양떼를 모두 돌보십시오. 이제 주례자이신 주교형님은 새 주교님을 인도하여 마련된 자리로 가십니다. 이 대신 새 주교님께서는 주교님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니다.